궁금한 거 엠바고란 이유에 대해서는 맞아. 알아야 되지 그거는 않나. 그러니까 정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인정. 뭐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, 엠바고를 내가 왜 마음이 걸었냐? 아파서인지. 왜 걸었냐?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엠바고의 이유와 엠바고를 풀 시점. 그 정도는 어때? 그 엠바고의 결심의 이유조차도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? 그럼 다른 기자가 갔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? 그거에는 또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똑같은 질문을 들고 갔다라고 가정한다면? 그 기자의 몫인 것 같아요. 판단인 것 같아요.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자의 돌발 행동에 큰 혼란에 빠진 커뮤니티. 내일이 진짜 쉽지 않겠다. 너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여기가 너무 모두가 살 수 있나요? 에 집중했나? 기자의 엠바고 선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을까요? 불순분자가 있다면 의심받아서 당장 오늘 내일 죽을 상황에 처하면 누구를 제일 죽이고 싶을까? 기자를 열람한 거예요. 기자의 코드를 열람했어요. 근데 그 나머지 구성원들이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공격권을 다 소멸해버리자, 우린 모두 평등해지자 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랬기 때문에 불순분자가 그 열람 코드를 쓰진 못했어요.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죠. 근데 분명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.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행복하면서 살면 유토피아지. 이게 가능해? 난 자꾸 이게 의심이 되는 거야. 이런 이상적인 게 가능해? 좀 이거를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. 이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속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가져보고 싶었어요. 그 역할을 불순분자가 조금 더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너무 못된 걸 내가 알아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네, 한 번 더 스파이 조금 더 너한테 시간을 줬어. 엠바고, 너 조금 더 내가 너한테 수명 연장해준 거야. 그게 나한테 엠바고예요.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